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선 민주당이 행정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22대 국회 부처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다며 장관들을 부르겠다는데요. 안 오는 장관은 청문회를 열어서 법적 제재를 가하고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 사유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다 차지한 제1야당의 독주 소식 우현기 기자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과방위는 국민이 총선 민의로 명령하신 본연의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곧바로 반쪽 상임위 가동에 나섰습니다. 당장 부처 업무 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의 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장관들이 불출석할 경우 청문회로 형식을 바꿔 장관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청문회 증인이 되면 불출석한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 고발 등이 가능해집니다. 원내 지도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관들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아예 출석을 안 한다든지 심지어 회의 중에 나가버린다든지 이제는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원내 관계자는 채널에 의해 장관을 더 자주 부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며 입법 속도전도 벼르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내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시작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하루 안에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레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마저 단독 선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부처 장관들은 일단 여야 협의가 안 된 업무 보고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불출석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제1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어렵사리 확립한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 국회법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도 공개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의총을 매일 저희들이 진행할 겁니다. 하면서 조금 더 계속 논의를 하자.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된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회 보이콧의 일환으로 야당이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는 장관들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부를 경우 불출석 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의총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내에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답답함도 감지됩니다. 한 재선 의원은 여당인이 일부 상임위라도 받아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의원은 말만 많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내 15개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 사이인 것밖에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이 재판부가 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통화에서 김성태 회장이 저도 같이 방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모른다며 그동안 연관성을 부인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생년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일부를 북한 측에 준 뒤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에게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드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고 판결문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평화부지사 사무분장에 남북 경제협력 사업 등 정책 발굴하고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라고 돼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도지사 방북은 역대 다른 지사도 해왔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기존엔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 방북했는데 이번에는 6개월가량 사회에 걸쳐 그 명목을 달리해 계속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목적과 횟수에 비춰 관행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에 이재명 대표가 제외된 게 강력한 방북 추진 동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표적수사로 의심이 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표적수사 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불법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을 대폭 강구할 예정입니다. 채널A가 입수한 법안에는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표적수사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표적수사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1심 법원이 인정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자 민주당이 방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권 오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실은 채널A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숙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발된 혐의는 국고 손실인데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이 외유라며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이 들어온 건 지난해 12월. 바로 형사1부로 배당됐지만 6개월이 지난 뒤 최근 형사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형사1부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사건을, 형사2부는 식품의료 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사건을 받아놓고 그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상황인데 검찰은 1차장 산하부서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1부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데 김정숙 여사 사건까지 맡으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판단으로 보입니다. 논란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은 국정을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공을 들였기 그렇죠. 때문에 여사님이 같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화가 많이 나셨죠.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인도 출장 경위와 비용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어제 권익위원회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자체 종결했는데요. 민주당에선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은 검찰대로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한 지 하루 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했지만 검찰 수사는 이와 무관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수사에는 참고하겠지만 권익위 결정에 구속력은 없다는 겁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동시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상황에 따라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소환을 놓고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초 김 여사 수사를 둘러싼 이견으로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었고 지난달엔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열흘 만에 인사 패싱을 당하며 수사 지휘 라인이 물갈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소환 시기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열한열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남자 춤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늘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붙여준 별명이라는데요. 한때 우 의장을 비판했던 이들이 쏟아낸 칭찬입니다. 왜 남자 추미애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원했던 의장은 추미애 의원이었죠. 추 의원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우원식 의장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김원 자질한 내자라! 사자라! 김원을 지키세요! 사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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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결국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어제 11개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 있도록 열어준 건데 그래서 지지층들이 그렇게 부르는군요. 네, 지난달 유원식 의장 선출에 반발해 지지층들이 대거 탈당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때는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달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후보를 찍은 분들이 여러분의 의사에 반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우원식 뽑은 사람 누구냐며 색출까지 나섰던 강성 지지층들. 재명인의 마을 팬카페에서는 우 의장을 향한 감사 인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편에서는 뭐 헌정사상 처음 보는 독식이다. 의장은 중립을 지키라고 당적을 못 가지게 했는데 협치는 무너진다 이런 지적들도 많은데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당론으로 우원식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장 선출 6일만 헌정사 최단기 사퇴 결의안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박찬대, 천하람, 민주당 개혁신당 원내대표들인데 웃고 있는데 신박한 제안을 거절했나 보죠? 네, 웃으면서 제안한 신박한 이 제안이 뭔지부터 보실까요? 법사위를 여당에 돌려드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에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네, 개혁신당, 본인들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도 통과시킬 수 있고 여야 협치도 이뤄내는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는 거절했나 보죠? 네, 바로 옆에 앉아서 웃으면서 거절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신박한 또 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우리 여당과는 법사위를 놓고는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가지고 법사위를 양보를 했는데 김도읍 위원장에 의해서 막혔던. 네, 지난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줬다가 핵심 법안들 처리에 애를 먹었던 이 트라우마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재선이 초선에게, 재선 배현진 의원이 이준석 의원에게 한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문제를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시작은 초선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면 골룸은 반지만 보면 미쳐 날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김정숙, 이재명 뭐 이런 키워드만 나오면은 그냥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 네. 이 사안에 끼어든 사람 보십시오. 배모 의원 뭐 다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무식한 돌격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저는. 김정수 여사 의혹을 이제 배현진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초선 공격의 재선의 답은요? 재선답게 초선에게 훈수를 뒀습니다. 우리 이준석 의원님께서 네. 올해 등원을 하셨어요. 국정감사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국회 운영이나 이런 걸 모르시다 보니까 네, 이 두 사람의 충돌 역사가 있죠. 네,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한솥밥을 먹을 때도 당 운영 문제 등을 놓고 번번이 부딪혔습니다.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걸 언론인들이 쓴 한번? 것을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합니까? 네, 두 사람 당이 바뀌면서 잠잠 하나 했는데 여야 의원으로 만나면서 오히려 악연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분계선 MDL을 침범했던 사실을 우리 군이 뒤늦게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침범이 단순 실수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 하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마자 터진 일이라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MDL을 침범한 건 그제 낮 12시 반입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군 10명 이상이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을 하다 MDL을 넘어 약 50m를 남하했습니다. 우리 군이 경고 방송에 이어 경고 사격까지 하자 북한군은 북측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침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대부분 사비나 곡괭이를 든 단순 작업 병력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침범이 발생한 곳 또한 철조망이 아니라 말뚝이 세워져 있고 수풀이 우거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아 길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명 넘는 북한군이 한꺼번에 침범한 사례는 9년 만에 처음이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무장을 한 경비병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우리 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범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이날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걔네들이 바로 철수했다는 것은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뭐 시험 삼아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북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침범 사실을 이틀이 지나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군은 일부 유언비어가 있어 비공개 사안임에도 공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이 와중에 춘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요.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는 추가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 나무가 검게 그을렸고 나뭇가지엔 흰색 비닐이 걸려 있습니다.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풍선의 잔해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래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66제곱미터가 탔는데 소방당국은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중에 8.4m 높이의 그 비닐 봉투 하단에 그 불에 탄 흔적이 있다. 충분히 위에서 그 불씨가 떨어져서 지표면에 있는 그런 종이나 시초류를 태우지 않았나. 오물풍선으로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제 자정 인천 강화도 도로 위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는데 내용물이던 폐지 조각들에 불이 붙었고 지난 2일에도 경기 부천에서 오물풍선이 트럭 앞바퀴에 떨어져 차량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오물풍선에 타이머 장치로 추정되는 기기가 부착돼 있는데 이게 터지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가운데 국내 탈북민 단체는 추가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탈북민 단체는 바람의 방향을 기다렸다 언제든 살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로 힘 대 힘 대결을 벌이고 있는 남북의 국제 외교전도 치열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소련에서 독립한 중립국 이 중앙아시아로 가서 북한의 완전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김하대 호위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차량이 정상회담차 대통령궁으로 향합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뒤 유엔으로부터 중립국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한 5년 전엔 공동성명에 남북관계 발전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중립을 표방해오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이 한국의 안보 입장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게 이번 순방의 주요 목표입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향합니다. 사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한 비핵화 모범 국가라며 북한 비핵화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 파트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제정신이냐고 했던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오늘은 교도소에 갈 만큼 위협을 무릅쓸 환자는 없다라며 구토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약을 쓰지 말라는 글을 올려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의사들을 향해 구토를 완화하는 맥페란, 온단세트론 등의 약을 절대 쓰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맥페란 투여 부작용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사례를 염두에 두고 의사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사업적으로 대응이 돼서는 안 될 만한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최근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 2ml를 투여했다가 파킨슨병 증상 악화 부작용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자 병력을 제대로 확인 않고 처방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받았습니다. 이면택 회장은 앞서 2심 재판장의 실명과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사설 교육업체가 진행한 유료 해부학 강의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의대생도 아닌 헬스 트레이너 등에게 수십만 원씩을 참관비로 받았는데요. 이 해부학 강의는 의대에 기증된 시신으로 진행한 거였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무조건 프레시안 카데바로 진행됩니다. 한 사설 교육업체가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습용 시신 카데바 해부 강의를 홍보한 문구입니다. 이렇게 상태가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다라는 수강생 후기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국내 대형병원 소속 현직 해부학자가 수업한다며 1회에 60만 원의 참가비를 받습니다. 한 의사단체는 이 교육업체를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비의료인도 카데바 실습 참관은 가능하지만 해부 실습 참여나 영리적 목적의 강의는 위법이라는 이유입니다. 해당 교육업체 측은 수익 목적이 아닌 강의였다며 수강료는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최소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홍보에 등장하는 프레시는 프로말데히드 처리가 되지 않은 시신을 지칭하는 중립적인 용어지만 사용 맥락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강의를 진행한 이 업체는 논란이 일자 오는 23일 예정된 강의는 취소했습니다. 해당 실습이 이뤄진 가톨릭대 의대 관계자는 업체 요청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카데바 보관이나 대관 비용 외 영리를 취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조만간 가톨릭대 의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골프여제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박 씨 아버지가 재단 명의의 도장을 위조했었다는 게 이유인데요. 부녀 사이의 법적 다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재단 측은 이번 고소가 개인 박세리가 아닌 재단 차원의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 아버지를 형사 고소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입니다.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따르면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한 A사가 박 씨 아버지를 통해 박세리 희망재단의 운영 참여를 제안한 게 발단입니다. 박 씨 아버지가 재단 도장이 찍힌 사업 참가 의향서를 넘기고 관계청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해당 의향서에 찍힌 도장이 위조라며 박 씨 아버지를 고소한 겁니다. 희망재단에서 아무런 역할을 맡고 계신 게 없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 도장도 이제 위조해서 날인하시고 해서 고소 진행하게 됐습니다. 재단 측은 이번 고소가 박세리 씨 개인 판단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녀 간 사적 다툼 의혹이 불거질까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2016년 골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줄곧 박세리 씨가 이사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고소 사실이 전해진 직후 재단 홈페이지에는 박세리 씨는 국제 골프 스쿨 등의 유치 계획이 없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박 씨 아버지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거친 뒤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불출석해서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었는데 오늘 법원은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 안 왔는데 두 달 뒤면은 변호사 자격을 회복합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박주원 양. 가해자 측과 학교,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이 소송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2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소송에서 졌고 이를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기간을 놓친 책임을 물은 겁니다. 당시 권 변호사는 몸이 좋지 않았다, 날짜 착오가 있었다며 재판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오늘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연대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죽음을 밝히려고 이어온 6년간의 소송이 변호사 잘못으로 허망하게 끝나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을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변론했더라도 민사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첫 변론부터 오늘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화할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살면서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 지키지 않고 있고요. 저한테 어떠한 해명도 안 했고 사과도 안 했어요. 이 일로 확정됐던 권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는 오는 8월 11일 만료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인천의 한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논란입니다.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하겠다는데요. 일부 아줌마 고객들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며 헬스장 주인이 붙인 안내문인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국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헬스장 입구.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다른 안내문.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인데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거나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사람 등 아줌마에 해당한다는 8가지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안내문이 붙여진 건 지난 7일. 일부 고객들의 민폐 행동을 근절시키겠다며 헬스장 업주가 직접 붙인 겁니다. 젊은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빨래를 하고 가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오면은 말도 안 되는 발언들 하면서 뭐 엉덩이가 뭐 튼튼하니 이쁘네 막 이러면서 뭐 비꼬시면서 헬스장 비품을 몰래 가져가거나 샤워장에서 장시간 빨래를 하는 통에 고객을 잃기도 했다고 호소합니다. 아주머니들이 이제 와서 막 자기네들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그나마 젊은 20대, 30대 이런 친구들은 다 나가버렸어요. 못 있겠다고. 온라인에서는 업주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댓글과 함께 아줌마는 다 그래라는 사고는 잘못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화물기의 바퀴가 터지면서 비행기가 활주로 한가운데 멈춰버렸습니다. 사고 여파로 활주로 이용이 제한되면서 하루 종일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김채인 기자입니다. 활주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는 항공기 한 대. 타이어가 터지면서 휠이 밖으로 드러난 채 여기저기 찌그러졌습니다. 활주로 위에도 휠의 패인 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의 화물기가 인천공항 제1활주로에 착륙하며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2시간 전 인천공항을 떠났다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활주로 위에서 보수 작업이 진행되면서 하루 종일 항공편 지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1시 55분이었는데 지금 두 번 지연돼서 거의 2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지금부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아까 출발 준비를 마치고 관제탑에 연락을 한 결과 약 1시간 30분 뒤에 출발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인천공항 4개 활주로 가운데 화물기가 1활주로를 차지한 데다 2활주로는 공사 중이다 보니 두 개의 활주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겁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화물기 무게가 상당해 타이어 교체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서울 도심에 있는 40층짜리 아파트 3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서 고령의 주민들이 수십 층을 계단으로 걸어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녁 시간 황급히 뛰쳐나온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용산구 40층짜리 아파트 30층에서 불이 나면서 대피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거동이 쉽지 않은 고령의 주민들이 계단을 뛰어내려가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80대 후반하고 70대 또 후반 그 할머니들이 그냥 그 비상구로 통해가지고 그 고층에서 1층까지 어떻게 내려온지도 모르게 그냥 굉장히 힘들게 그 난간을 붙잡고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전문가들은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무조건 대피하지 말고 상황을 우선 판단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섣불리 계단이나 복도로 나가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실내에 대피 공간이라든지 또한 뭐 베란다 이런 곳에서 그럴 때는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좋습니다. 내 집에 불이 났다면 바로 대피해야 하지만 다른 집에서 불이 났고 집안에 영향이 없다면 문을 닫아 연기와 불을 차단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네, 폐차장에 있는 자동차에서 번호판을 떼 훔쳐간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번호판을 왜 훔쳐가나 했더니 중고차에 붙여서 대포차를 유통시키고 있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컴컴한 새벽 시간, 줄지어 세워진 차량 사이를 남성 두 명이 헤집고 다닙니다. 잠시 한 차량 앞에서 허리를 숙인 채 번호판을 유심히 살피고 손전등을 비추며 작업을 하는 듯합니다.
잠시 뒤 남성들이 사라지고 차량에 달려있던 번호판은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국가 출신 불법 체류자들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충남 지역의 폐차장을 돌며 등록이 말소된 번호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훔친 번호판을 중고 차량에 붙여 대포차로 판매한 겁니다. 도박장 등의 담보로 맡겨진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단속에 걸리지 않는 차라고 홍보해 불법 체류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실제로 일당은 지난해 말 울산에서 대포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를 냈지만 무등록 차량이다 보니 추적이 안 돼 경찰 수사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포차 판매 일당 2명을 구속하고 차량을 구입한 12명을 본국으로 추방했습니다. 번호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폐차장 업주 4명도 검거했습니다. 와서 폐차하는 건 그 폐차 업체에 대한 업무 처리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폐차 차량 입고해서부터 완전 폐차되는 데까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말소 번호판 폐기 기한에 대한 규정도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더위에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6월인데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강릉에서는 벌써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경모 기자, 해가 지고 있는데 지금도 덥습니까? 네, 오후 7시 반 현재 이곳 경포해변에는 바닷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기온은 여전히 29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33.9도까지 치솟으며 말 그대로 찜통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바다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쫓는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도 더운데 여기도 지금 와보니까 많이 덥네요. 작년에도 좀 더웠는데 더위가 많이 심하고 또 길다 그래갖고 지금 걱정스러워요. 이곳 강릉에서는 어젯밤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양양에서 기록된 전국 첫 열대야보다 엿새 빨랐습니다. 고기압 영향권에서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올랐고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열기를 더해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겁니다. 주민들은 첫 열대야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새벽까지도 더웠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선풍기 같이 돌리면서 이렇게 잠에 취침을 했습니다. 오늘도 열대야가 예고됐습니다. 오늘 밤에도 남서풍이 부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전국으로는 경주 낮 최고기온이 36도, 서울이 31.6도를 기록하는 등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해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서 대낮에 미국인 대학 강사 4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중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닥에 누워 신음하는 남성. 상처가 난 허리에 손을 가져다 댔는데 혈흔이 선명합니다. 또 다른 남성도 티셔츠에 피가 흥건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중국 지린성의 한 관광지에서 미국인 4명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를 당한 이들은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코넬 칼리지 소속 강사로 지린성 베이화대와 업무 협의를 위해 현지에 머물던 중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50대 중국인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아이오와주 하원 의원의 형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CNN, AP 등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번 사건을 속보로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중국 SNS를 중심으로는 이번 사건이 악화된 미중 관계가 낳은 미국인 혐오 범죄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청나라 말기 외세를 배척하던 의화단이 다시 나타났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고 중미 인문 교류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대만 해협과 공급망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중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올라갈 수도 없는 해안가 절벽 밑에 고립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남성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해안가 위로 헬기 한 대가 멈춰섭니다. 절벽과 바다만 보일 뿐 주변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조줄 끝에 매달려 모래사장으로 내려오는 구조대원. 또 다른 구조대원과 함께 있는 한 남성을 구출하려는 겁니다. 현지 시각 9일 미국 캘리포니아 데븐포트 해안가에서 서핑을 즐기다 고립된 남성이 실종 수시간 만에 극적 구출됐습니다. 이 남성이 구조될 수 있었던 건 돌로 만든 신호 덕분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아 모래사장에 큼직하게 영어로 help, 즉 도와달라는 뜻의 단어를 만들어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근처를 지나던 민간 헬리콥터가 이 구조 신호를 목격해 소방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파도를 타는 이른바 카이트 서핑을 하다 절벽 밑에서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해변이 외진 곳이고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다며 당시 다급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남성이 헬기를 보자마자 엄지를 치켜 세우며 기쁜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세계 최대 열대우림 지역에 불이 났는데 2주째 꺼지질 않습니다. 호수는 사막처럼 말라버리고요. 이상기온으로 중남미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한밤중에 불꽃이 활활 타오릅니다. 화염이 지나가는 곳은 모두 초토화가 됐고 녹색이어야 할 습지는 다 타버려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세계 최대 열대우림, 브라질 판타나우 습지에서 이달 초부터 화재가 발생해 2주째 번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올해 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880건이라며 예년 같은 기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과 가뭄 등 기상이변 현상이 낳은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이변 현상으로 신음하는 것은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쩍쩍 갈라진 땅 위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의 부스티오스 석호가 폭염으로 인해 사막처럼 말라버린 겁니다. 기온은 40도를 넘었고 소와 당나귀 등 가축도 집단 폐사했습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물고기나 가축들의 떼죽음으로 풍토병이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애플이 아이폰에 탑재할 AI 기능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기대가 컸기 때문일까요? 생각보다 혁신적이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앞서 세계 최초로 AI 탑재 전화기를 선보였던 삼성전자는 맞불 광고로 애플의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애플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아이폰 음성 비서 시리에 생성형 AI 챗 GPT를 탑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hat kind of plants would go well on this deck? Siri confirms if it's okay to share your photo with ChatGPT and brings back relevant suggestions.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도 공개했습니다.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이미지가 바로 생성되고 사용자 개인 정보를 종합해 일정도 관리합니다. When is mom's flight landing? 사용자의 질문에 항공편 번호를 실시간 운항 정보와 대조해 도착 시간도 알려줍니다. 하반기 아이폰의 AI 기능은 물론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애플은 기기 내부에서 AI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I 후발주자인 애플의 야심찬 공개였지만 주가가 2% 가까이 빠지는 등 시장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AI를 스마트폰에 먼저 심은 삼성전자나 MS, 구글의 PC용 AI에 비해 크게 차별화된 내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에 공개된 텍스트 변환이나 사진 편집 기능은 올 초 공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AI에 이미 도입된 것입니다. 애플의 AI 공개에 맞서 삼성전자는 AI폰의 원조임을 내세우는 맞불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애플의 상징인 사과를 포착해 촬영하거나 지우는 걸 보여주며 애플은 이런 거 못하지라고 도발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AI 스마트폰 시장을 차지하려는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국내 최초의 헬기 택시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평소 차로 2시간 가야 하는 거리를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데 한 번 타는데 1인당 44만 원이나 하는 비용이 부담입니다. 광민경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서울 잠실 한강변에 있는 한강공원 헬기장입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헬기 택시가 착륙합니다. 신분증과 얼굴, 탑승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확인하고 기체에 오릅니다. 에어택시를 타고 잠실에서 출발해 양재 만남의 광장까지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헬기 안에 있는데요. 제 밑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핸드폰을 쓰니 생각보다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차로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편도 32분으로 소요 시간이 6분의 1 수준입니다. 정식 운행 경로인 잠실 인천공항을 헬기 택시로 이동하면 차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시간을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총 12명이 탑승할 수 있고 앱을 통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예약 가능합니다. 편도 기준 1인 탑승권 가격은 44만 원으로 비용이 비싼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대중화되게 되면은 택시 요금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의 어떤 그러면서 조용하고 헬리콥터보다 훨씬 안전한 교통체계가 될 것이다. 내년 상용화가 목표인 도심항공교통 시대를 앞두고 헬기 택시가 항공교통 대중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700억 넘는 횡령사고로 홍역을 치른 우리은행에서 2년 만에 또 100억 원대 금융사고가 터졌습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대출서를 위조해서 거액을 횡령했는데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우리은행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근무하던 30대 대리급 직원이 고객 대출 신청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올 초부터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가상자산, 선물 등에 투자해 60억 원가량 손실을 봤습니다. 이 직원은 대출 기간이 3개월 이내면 본점 여신감리부에서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통제의 틈새를 비집고 나온 겁니다. 문제는 우리은행 횡령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년 전 700억 원대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엔 은행 재산, 고객 공과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이번 사고를 인지, 적발했다고 해명했지만 금융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금을 집행하고 결제하는 사람이 동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리가 많이 일어난다. 철저하게 내부 관리를 해야만 이런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10대들이 즐겨 찾는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입니다. 이걸 운영하는 직원들이 여학생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폭행까지 했다가 구속됐었죠. 지금은 이 디스코팡팡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김태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가 벌어진 경기 수원의 디스코팡팡 매장. 10대 여학생들에게 입장권을 강매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했던 직원 12명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20여 명에 달합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터여야 할 도심 속 디스코팡팡. 지금은 어떨지 다시 가봤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있는 디스코팡팡 매장. 이곳도 DJ 직원과의 데이트를 내걸고 영업 중입니다. 4,000원짜리 입장권 5장을 사면 이벤트 응모권 한 장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몇 장까지 사보셨어요? 100장 이하로는 최대 40. 좋아하는 오빠에게 손편지 받기. 오빠랑 디스코팡팡 타기도 경품입니다. 업체 측은 매장 안에서 건전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단둘이나 이렇게 해보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안에서 다 진행이 되는 거지.
하지만 사적 만남까지 제한하진 않습니다. DJ랑도 개인적으로 막 연락하고 이런 애들도 좀 연락을 하긴 해요. 지금 부천시에 있는 또 다른 매장. 이곳도 입장권을 사면 DJ와 함께 사진 찍기 응모권을 받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 찍고 싶은 DJ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DJ 같이 사면 뭐 오빠들 재밌게 놀아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같이 추억 남길 수 있고. 영등포와 부천 매장 모두 DJ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했던 문제의 수원 매장과 영업 방식이 비슷합니다. 수도권에만 이런 매장 10여 곳이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실소유주는 모두 한 사람입니다. 이거 하면 오빠들이랑 밥 먹을 수 있다, 사진 찍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현혹을 하는 거죠. 수원 매장이 폐쇄되자 다른 매장으로 옮겨온 10대 고객들도 있습니다. 수원은 강매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언니 미안합니다. 이거 빼서 쓴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문을 닫았던 수원 디스코팡팡 매장도 최근 재개장을 추진 중입니다.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 지정은 요청 정도만 할무 사항이고 관광진흥법상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소극적이에요. 일반 유원지 시설로 등록된 디스코팡팡은 노래방, PC방과 달리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서울대공원에 사는 멸종위기종 토종여우가 7년 만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여우 말고도 저어새나 양비둘기 같은 다른 멸종위기 동물들도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강태현 기자가 그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새끼 토종여우들이 먹이를 물고 방사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닙니다. 땅굴 속 보금자리에 어미와 옹기종기 모여있기도 합니다.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인 토종여우는 주로 소백산에 서식하던 우리 고유종으로 귀 뒷면과 발등이 검은 게 특징입니다. 이곳 방사장엔 지난 3월 태어난 새끼 5마리 등 7 식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토종여우가 번식에 성공한 건 7년 만입니다. 부화한 지 9일 된 저어새입니다. 전 세계에 6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1급 멸종위기종입니다. 올 들어 저어새 3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저어새, 토종여우 등은 야생으로 방사할 계획입니다. 번식된 애들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목적이고요. 토종여우를 비롯해 저어새, 삭, 양비둘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3마리가 연이어 번식에 성공하면서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종보전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멸종위기종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이정재가 제다이 기사로 연기한 스타워즈 시리즈가 흥행 몰이 중입니다. 시리즈가 공개된 지 닷새 동안 전 세계에서 시청 횟수가 1,100만 회를 넘어섰는데요. 인기의 비결은 이현윤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You carry a Jedi weapon. But you are no Jedi. 이정재가 영어로 연기하고 광선검 액션을 선보인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에콜라이트의 닷새간 시청 기록이 올해 공개된 작품 중 최고 성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콜라이트는 지난 5일 공개 이후 닷새 동안 전 세계에서 1,110만 회의 시청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공개 첫날에만 480만 회, 이후 나흘간 63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공개된 스타워즈 시리즈의 전작 아소카가 기록한 1,400만 회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에콜라이트는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이정재의 첫 번째 할리우드 진출작입니다. 공개 이후 현지 평단은 대체로 호평했지만 이정재가 아시아 배우로는 처음으로 스타워즈의 중심 인물인 제다이를 맡은 것을 두고 일부 팬들은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위의 시대에는 동양인의 모습을 가진 제다이가 출연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그래서 아마 제가 캐스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1, 2화를 동시 공개한 에콜라이트는 앞으로 매주 한 편씩 모두 8편을 선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작년보다 일주일 빨리 영남과 경기, 전남에 차례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강릉에는 첫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보다 6일 빨랐는데요. 최저기온이 25도를 넘긴 겁니다. 무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고 남부지방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과 영서, 울산은 미세먼지가 많겠고요. 오후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오존이 많이 생성돼 공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전국의 최저기온 20도 안팎, 강릉은 열대야의 기준인 25도가 예상되고요.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청주와 광주 32도, 강릉과 대구는 34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 의협회장이 말입니다.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과하게 묻는 걸 비판하는 취지라지만 국민 건강을 대정부 투쟁의 도구로 삼는 듯합니다. 의사들의 대표라면 국민 대 의사 편을 가르는 언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약이 아닌 독이 되는 말.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